오늘은 이란, 중동의 이란, 이란 나라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려 합니다. 갑자기 왜 이란이냐? 이란이 세계사적인 위치에서 볼 때도 상당한 비중이 있는 나라고, 현재에도 이란 큰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는데 응원한 개구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세계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끌고 가 계신가?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맨 목전의 이익, 기복적인데 이렇게 얽매여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을까요? 온 천하에 다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과 성자와 성령의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그 지상명령.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펼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현재를 살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은 북쪽에 이제 카스피해가 있어서 오랫동안 러시아와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련이 해체된 뒤에 투르크메니스탄 그 나라하고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남쪽은 이 인도양을, 그 서쪽은 홍해,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터키, 이런 나라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 국가이긴 한데 민족은 아랍 쪽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중동 국가는 아랍 쪽으로 생각하는데 터키는 터키족이고 이란은 이란인들입니다. 그 중동 아랍 국가는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죠. 중동 국가는 이슬람들, 그중에 또 이집트는 또 이집트의 민족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 무함마드의 이슬람에 의해서 이슬람화가 되면서 아랍어를 공용어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랍 민족으로 착각을 하는데 아랍 민족은 아니다. 이란, 면적이 무려 160만 평방미터, 남북한 합한 면적이 21만인가 그러니까 남북한 합한 면적이 8배 되는, 전 세계적으로도 20위 안에 드는 큰 나라입니다, 면적상. 그런데 실제로 사막, 산악 고원이 많고 경작하고 사람이 살 만한 데는 그 10% 정도라고, 10%라고 해드려도 18만 평방미터 큰그 땅,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인구는 무려 9천만,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란, 맨날 요즘은 하여튼 이란 하면은 시아파, 이슬람의 그야말로
이런 그 뭐랄까요? 아주 뭐그 강성 이슬람 지금도 뭐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는데 아마 하마스 편을 들고 그런 그 강성 이슬람의 대표 국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하고 가깝고 그 러시아하고 가깝고 푸틴 시진핑하고 가깝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뭐 조지 W.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세계 4대 악의 축이 있다 엑시스 해가지고 러시아 푸틴 뭐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이란의 하메네이 뭐 이렇게 꼽을 정도로 서방에서 싫어하는 그런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 최근에 그 이란 혁명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아주 강성 이슬람 토탈리테리언이즘 전체주의 국가가 되면서 서방하고 담을 쌓았지만 그 직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뭐 팔레비 국왕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팔레비 국왕 때는 친서구 친미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그 강남에 막그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테헤란로 이란의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다던가요? 우리나라에서 건설 붐이 들었을 때 이란에 들어가서 많은 건설을 하고 이란 혁명 1979년 이전 팔레비 왕조 때는 우리나라도 그 상당한 그 교류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란이 이렇게 갑자기 강성화가 되고 강경하게 되고 토탈리테리즘 바뀌고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 친하게 됐느냐 그 원인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이란 나라는 원래 이제 페르시아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이런 보면 그 기원전 6세기 BC 6세기경에 이란 페르시아 지방의 그 위대한 군주 키루스 성경 고레스라고 돼 있죠. 키루스 대제가 당시 그 중동 지방을 석권하면서 페르시아의 그 왕조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유대인들을 돌아가서 너희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축하고 뭐 그런 그 해서 뭐그 심지어는 그 당시만으로 해이 키루스 대제가 고레스 대제가 메시아가 아니냐 뭐 이렇게 메시아란 표현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관용 정책을 펴고 아주 뭐그큰 대제국을 이루었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 성경에는 바사, 파사 제국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파사, 페르시아, 라틴어로 페르시아인데 이란은 그 1935년에 이제 이란 형그내그 팔레비 왕조가 서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 이란이라는 뜻은 아리아인의 나라다 그런 뜻이랍니다. 아리아인. 그래서 영어 이렇게 들어보면 이란을 아이란, 아이란 그렇게 그 발음을 하거든요. 이란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이란, 아이란 이렇게 발음하는데 하여튼 이란 아리아족 이 아리아족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히틀러가 게르만족이야말로 가장 우수한 아리아인이다 해가지고 그 유대인 말살 정책이며 뭐그 인종 우상
뭐또뭐 우생학 뭐 이런 차원에서 아리아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아리아인이 인도 유럽 쪽에 이란도 포함해서 인도 쪽에 아리아인들이 들어가면서 원주민 위에 군림하는 브라만족 힌두교를 만들고 그런 지배족이 된 그런 아리아인 뭐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우수한 근거 이게 이란 사람들이 우수한 아리안이다 뭐 이걸 내세우면서 이 국호를 아리안 뭐 이렇게 한그 자부심 그런 게 엿보이기도 하잖아요. 여하튼 그러면서 종교로는 쪼로아스터교라는 아주 뭐 우수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뭐그 쪼로아스터교를 뭐 우수하다고 하느냐? 근데 쪼로아스터교를 공부해 보면요, 하늘과 땅 또, 낮과 밤, 남과 여, 선과 악, 이런 깊은 통찰, 우주와 인생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랄까요? 절대자의 존재를 경외하고 늘 선하게 살 때, 최후의 심판 날에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이게 조로스토교거든요. 배화교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불을 숭상하는 그런 그 종교인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이런 정신적 배경에 대해서 아케메네스 왕조가 BC 6세기부터 BC 3세기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뭐 이란, 아프가니스탄, 인도까지 정복했으니까 망할 때까지 아주 뭐그 이후에도 이제 알렉산더 금방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장군 한 사람이 또뭐 통치했지만 페르시아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파르티아 왕조를 시작하고 또 나가서 뭐 사산제국 그걸 AD 4세기 뭐 경까지 AD 6세기 경까지인가요? 이슬람이 정복 활동을 펼치기 전까지는 사산조 페르시아 같이 쪼라스터교가 그때까지 국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632년에 이제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시작하면서 이슬람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란도 사산조 페르시아 망하고 거기에 이제 이슬람 국가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중세 시대는 이슬람의 종주국이 오스만 튀르키예였지 않습니까? 오스만 튀르키예가 상당히 오랫동안 또 통치를 하고 오스만 튀르키예가 약하게 된 뒤에도 여전히 셀주크 튀르키예 뭐 이런 튀르키예 종족들이 지배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1785년 이때 이제 원래 페르시아 민족이 일어나서 튀르키예를 물리치고 무슨 이 왕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조가 근대를 1935년 팔레비 왕조가 서기 전까지 이 존속을 했는데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제 서구 쪽이 산업혁명에 성공하면서 뭐그 증기기관 뭐 철선 기선 뭐그 의해서 막전 세계 해군력을 장악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란은 1906년에 입헌군주제를 도입했더라고요. 물론 뭐 유명무실한 입헌군주제지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19세기 말에 입헌군 주제, 일본도 물론 뭐 명목상의 입헌군 주제였죠. 를 도입하면서 이제 이런 흐름을 본다면 이런 지금 뭐 아시아권에서는 세계 피파 랭킹이 제일 높을걸요?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뭐 한국 뭐 이런데 여하튼 이란의 저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06년에 명목상의 입헌군 주제가 될 정도로 빨리 발전을 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1908년에 이제 막 드디어 석유가 발견이 됐는데, 이 석유에 눈독을 들인 영국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그 정유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군부를 막그 후원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자라는 군인 그 사령관이 왕조를 물리치고 팔레비 왕조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레비 1세가 이렇게 팔레비 왕조를 만들었는데, 1차 대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오스만 튀르키예, 뭐 독일, 뭐 헝가리,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의 재정이 망하고 소비에트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란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러시아는 부동항을 목적으로 해서 남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튀르키예하고 싸워가지고 뭐 흑해 연안에 크림반도를 차지하고 뭐 이란 쪽에도 막그 러시아 군이 막 밀려오고, 러시아도 원래는 별볼일 없는 약소 국가였는데 피오트르 대제가 서구화하면서 공업화, 무기, 중무기 이러면서 이제 막 힘이 세져가지고 막 러시아 제국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내세운 명분이랄까요? 그게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하잖아요. 짜르라는 거는 로마의 황제 카에사의 러시아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튀르키예가 1453년이죠. 1543년인가요? 콘스탄티노플, 동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발칸반도 지방을 오스만 튀르키예가 지배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같은 슬라브족이고, 같은 정교, 그리스 정교, 로마 정교라고 하셨습니까? 러시아 정교, 러시아 정교 차원에서 늘 발칸반도를 오스만 튀르키예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자꾸 남하하고 하는 건데, 영국하고 프랑스 쪽에서, 영국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러시아가 너무 커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오히려 오스만 튀르키예를 도와주고, 그래서 견제죠, 세력 균형을 도모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 제국이 아주 좋은 기독교 그리스 러시아 정교 제국이었는데, 그게 공산혁명에 의해서 망하고, 물론 뭐 그런 측면이죠. 러시아 제국에서 국민들을 너무 핍박하고, 농노가 뭐이 19세기 말까지 막 농노제 이런 상황이니까 무너진 거 하는 것
다뭐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러시아 제국이 기독교를 러시아 정교를 앞세우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오스만 튀르키 이슬람을 영국과 프랑스 기독교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 도와가지고 러시아 제국을 로마노프 황제를 약화시켜서야 되겠는가 그러지 말고 오히려 러시아 짜르 전체주의 그런 그 황제 국가를 민주화 자유화 시켜가지고 중산층들이 많이 만들어주고 그러면 소련 소비에트 혁명도 일어나지 않을지 않은가 그런 우리 한반도의 비극은요 전부 이 소련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측면에서 소련 혁명에 의해서 결국은 뭐 소련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2차 대전 뒤에 북한이 공산화가 되고 6.25가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중국은 또 어떠냐? 그 중국은 아편 전쟁 뒤에 이제 막그 청나라가 휘청휘청하니까 여러분 태평천국에는 아니라고 홍수천, 홍수전 예수의 동생이다 이런 사람이 기독교 이념을 내세워가지고 멸청흥한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자. 그리고 태평천국에 난을 일으켜가지고 상당한 중국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때 태평천국에 난 기독교 이념에 따라서 야 우리가 아편은 못 팔게 하겠다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편 팔아먹고 싶은 영국, 프랑스의 서양 사람들이 태평천국을 망하도록 하고 청나라를 도와서 이게 결국은 중국이 공산화되는 지금도 뭐 서구하고 구미하고 막 중국하고 으르렁 으르렁 되잖아요. 그런 비극적인 세계사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목전의 이익을 생각해서 긴 안목을 갖고 기독교 이념을 내세운다면 태평천국을 도와서 좀더그 좋은 중국 사회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그 부정부패가 만연한 황제 정말 추악한 황제 국가인 청나라를 도왔다는 건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서 1906년에 봉건제도는 유명무실했다. 그다음 1908년에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 영국 자본이 들어와서 정유소를 만들고 그리고 결국 석유 캐고 뭐 정유하고 나오는 이익의 9화를 영국이 가져가고 1화를 이란한테 줬다든가요.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2차 대전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영국이 레자라는 장군을 밀어가지고 팔레비 왕조를 쿠데타를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뭐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 뭐 이런 게요 전 세계적으로 군인들이 패권을 잡는 게뭐 영국 뭐 프랑스 뭐 미국 뭐이 정도 나라 극소의 나라만 민주화가 빨리 되면서 쿠데타가 없었죠. 뭐 독일의 뭐 히틀러 쿠데타 뭐그 스페인의 프랑코 쿠데타 뭐 무솔리니 쿠데타 뭐 그다음에 나머지 뭐 멕시코 뭐 중남미 뭐 전부 군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총칼이 뭐더 셌던 거예요.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그랬지만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지금 21세기 들어서 조금 자리를 잡았다고 할까요? 그 2차 대전까지만 해도 2차 대전 이후에 뭐 우리나라도 뭐그그5.16 구태타 뭐 이래 가지고 그에이 군인들이 그 총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그 정권을 잡는 게뭐 횡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이 팔레비 왕조에서 야, 이 영국의 간섭이 조금 그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축국 독일 이태리 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독일 추축국한테 이란이 넘어가면은 이란의 그 석유가 더 이상 공급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2차 대전 이제 소련, 영국, 뭐 미국이 연합국의 주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란을 북쪽에서 소련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영국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뭐죠? 이 2차 대전 8.15 후에 북한을 소련이, 남한을 미군이 점령했듯이 그렇게 그 분단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란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 사정하고 비슷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안 그렇습니까? 소련 뭐그 오스만 튀르키예 뭐 인도 뭐그 영국 뭐 이런 거 지오폴리티컬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이란 쪽은 영국이 강력하게 2차 대전 뒤에 그 지배를 하게 됐는데 그아이 영국의 그 계속해서 뭐그 석유 그뭐어다뭐그그 이익을 영국이 가져가 그러니까 이란 민중들은 입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 영국이 2차 대전 뒤에 그 독일 편을 1차 대전 당시 독일 편을 들은 팔레비 1세를 퇴위시키고 그 아들인 팔레비 2세를 즉위시켰어요. 그렇지만 그 영국이 조종하는 꼭두가시 정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2차 대전 뒤에 유럽 쪽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온그 모사데크라는 아주 뭐 걸출한 민주 지도자가 이제 강력하게 민심을 얻고 그래서 모사데크가 수상까지 됐어요. 그 의회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그 모사데크를 지지한 세력이 일반 민중하고 그 다음에 시아파 이 이란은 전통적으로 시아파 아주 강성 이슬람 쪽이거든요. 그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사데크를 도와서 영국 세력을 약화시키고 팔레비 2세의 황권을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모사데크가 황제의 그 재산과 토지, 그다음에 귀족들의 재산들을 일반 토지 개혁을 한 거죠. 그 민중한테 그 분배를 하면서 뭐그막그 열화 같은 뭐 지지를 뭐그막그아 영국을 몰아내고 막그그 석유를 국영화하고 그러니까 막그 일반 국민 지지가 막뭐그 전체 국민 지지가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그런데 영국이 이제 나가면서 기름이 좀 시원찮았다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기술이 나가니까 이제 뭐 제대로 안된 측면이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 모사데크 민주 지도자 모사데크 수상을 끌어내리지 않고는 자기들 세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게 그 영국도 참그 아편 전쟁을 일으킨 그 모랄리티, 자기 국가적인 그 목전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여튼 뭐그 길게 보지 않고 그 모사세크를 끌어내리는데 이제 그 미국을 불러들여가지고 아이그 잘못하면은 이란이 공산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란이 공산화될 위험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이 미국한테 사기쳐가지고 미국이 들어와서 모사데크를 끌어내리고 팔레비 왕을 다시 세워주니까 팔레비가 막그 친미 친서고 뭐 그러면서 이 정통 이슬람보다는 자유화 뭐 이런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그 학생들, 우리나라 비슷한 그 그다음에 이 시아파 정규 지도자들이 1979년에 이르러 가지고 특히 하여튼 팔레비 2세 그뭐 부정부패 뭐 사치 이런 거가 뭐그 문제가 심각했죠. 근데 그 팔레비 국왕을 미국이 도와서 그 이란을 뜯어먹으려 하니까 그 의식 있는 그 국민들, 학생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거 그래서 이제 이슬람 혁명을 1979년에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그 지미 카터가 뭐 도덕주의, 뭐 인권주의 그래가지고 이런 그 이슬람 혁명에 대해서 방관을 했다는 거예요. 방관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혁명군이 미국 그 대사관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뭐 수백 명이 인질로 되고 그래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못하고 로널드 레이건한테 넘겨준 가장 큰 원인이 이 이란 혁명, 이슬람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학교 4학년 뭐 이런 때그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저러니 지미 카터가 재선되기 어렵다 하는 아니라 그럴까 재선이 못 되더라고요. 여하튼 그또 우스운 거는 결국은 영국과 미국이 그 팔레비 2세, 팔레비 왕조를 이렇게 요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또 뭐랄까요? 삐딱하게 생각하기도 프랑스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이슬람 혁명을 막 부추기 도와줘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 비극은 이슬람 혁명에서 그 아야툴라 호메니 그 최고 지도자,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가 모든 절대 권한을 가지고 뭐그 행정부 뭐 대통령 의회 뭐 산업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가장 뭐 시아파 강성 이슬람 토탈리텐 독재 정권이 전제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니 그 반미 막 강력한 반미 미국 그 친미 썼다가는 또 우리도 망할 수 있으니까 강력한 반미 반영 반서구 그러면서 이제 친할 때가 그 푸틴하고 친하게 되고 그 중국하고 친하게 되고 뭐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참그이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이란 그런 이제 1980년부터 지금까지 한 45년 가까이 그 강경 그 시아파 전체주의 국가가 돼버려서 그이 이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점점 또 아이고 뭐 이렇게 그 우리를 괴롭히냐 뭐 이런 학생들 자유의 물결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첫째는 이란의 그이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석유를 팔아서
그 정제 기술은 뭐 영국이 할 때만 못하지만 그래도 석유를 팔아가지고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잘 살죠. 그 석유를 판 돈을 막그 복지에 사용을 하면서 이란 최고 지도자들, 지금은 이제 호메니의 후계자인 하메네이가 통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하여튼 뭐 상당한 석유의 오일머니를 국민들한테 적당히 나눠주면서 국민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불만 세력은 뭐 있지만은 아주 뭐 적은 편이다. 그런 상황이니 언제 이란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벗어나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이란의 복음이 들어갈 건가 참그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우연히 말레이시아를 가게 됐어요. 하여튼 뭐 말레이시아를 가게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말레이시아 항공 비즈니스석이 왕복 80만 원에 나왔다는 거래. 한겨울 추울 때 이제 근데 또제 아파트 사는 분이 말레이시아를 겨울마다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레이시아 뭐 좋은 점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데 한번 가볼 겸 해서 말레이시아 여행을 했죠.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의 비즈니스석이 그렇게 저렴했던 이유가 그 직전에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호주와 말레이시아를 왔다 갔다 하다 중간에 격추당해 가지고 천원이 몰살 지금도 미스터리긴 하지만 이게 소련에서 말레이시아 항공을 격추시켰냐고 그런 짐작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 무서워서 아무도 안 타니까 비즈니스석이 저렴한 거예요. 지금은 뭐 5,600만 원 내야 될 거요. 그래서 여하튼 갔어요. 가서 이제 쿠알라룸푸르니 뭐 이런 전 돌아보고 영어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말레이시아 영어가 통하거든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친절한지 몰라요. 제가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현재 편을 만들 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이슬람화가 된 역사는 원래 뭐 네덜란드, 영국 이막 이렇게 인도네시아와 영국을 통치했지만 복음화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슬람 상인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와가지고 아주 정직하게 상거래를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거기에 인도네시아 뭐 인구가 3억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 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슬람화가 된 거예요. 참 기독교 역사에선 참 뭐랄까 부끄러운 일인데. 근데 하여튼 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다 선량해요. 이슬람을 믿는데 아주 선량하고 코란 열심히 보고 아주 뭐 팁을 뭐 1링깃 그때 한국 돈으로 뭐 250원인가만 주어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물가도 저렴하고 그래서 여행을 잘 하고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의 행정 수도 푸트라자야라고 쿠알라룸푸르가 이제 너무 비대해지니까 우리나라 세종시 만들듯이 푸트라자야라는 행정 수도를 만들었어요. 그 푸트라자야 아주 뭐그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세종시는 이거 완전히 문제가 많아요. 이름만 세종시지 전부 콘크리트 뭐 유리 건물만 있지 그럴듯한 아이고 그리고 뭐 정부청사도 뭐 용틀이 많은 식으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유서와 전통은 감안 안 하고 순전히 신식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푸트라자야는 아주 뭐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푸트라자야에 이렇게
관광을 하는데 그 푸트라자야 한가운데에는 그 강인가요? 그를 그 유람선을 타고 타는데 거기에 이제 예, 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늘뭐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그 이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 관광객들이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주 뭐 젠틀하고 그리고 그 원래 뭐 이란 하면 막그 하메네이의 나라 막그 악의 축과 같은 뭐 경직된 나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란 사람들 뭐그 해피해요. 자유롭고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으로서는 이슬람으로서는 서방 구미에 관광 갈 상황은 아니니까 이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많이 와서 관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보긴 했는데 여하튼 그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좀더큰 안목을 가지고 이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계 역사가 좀더그 복음이 잘 전파되는 하여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막 복음을 잘 전해야 돼 복음이 잘 전하는 전파되는 그런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미시적으로 뭐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막 가서 막그 지금 막이 와중에 막그 레바논이니 뭐 사우디 아라비아니 뭐 이런 데 이란이니 뭐 이런 선교해야 뭐 선교가 되겠습니까 뭐 그런 노력도 미시적인 노력도 뭐 제가 부정적으로 완전히 뭐 요르단 뭐 이런 그백투 예루살렘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조금 그 비용 효과 코스트 베니피트 차원에서는 조금 그 우리가 뭐 선교가 무슨 코스트 베니피트 경제적인 마인드로 하는 거냐 그런 할 얘기 없습니다만 여하튼 그 이런 세계사의 흐름 같은 거를 잘 생각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의 공과랄까요? 역사적인 오류, 과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번 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잘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렇게 하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인드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이런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그칼 마르크스, 엥겔스가 뭐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을 회의를 거치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마르크스, 엥겔스 둘이 했다는 걸 그러면서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늘 기독교 일을 하면서 그 하고 싶은 얘기했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단결하라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가톨릭 뭐 오소독스 뭐 개신교 뭐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래서야 어찌 뭐전 세계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서로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힘을 합해서 어떻게 복음화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이그 기독교인들의 모랄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전의 이익보다는 복음화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주고 그런 그 일들. 잘하고 그러면서 복음화가 잘될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을 저도 해야 되겠고 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